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 근래에 너무 무덥죠. 간간이 막 소나기도 쏟아지기도 하고 날씨 변동이 심하면서도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식물들도 힘들고 우리 사람도 힘들지만 식물들도 참 힘들더 그죠. 사람이 정해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에 보면 대체로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초화화가 이 작은 분이에요. 작은 분에 심어진 초화화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꽃을 피워주고 또 헬리아는 또 나름대로 또 멋진 포스를 풍겨주기도 하고 또 대부분 보면 이제 초록이고 또 성장기라 초록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주목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저기 라디칸스며 아이들이 대부분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살구미 금도 터질 것 같죠? 장미허브도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 콜로라타도 마왕도 대부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개 중에 오늘 발견한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처치하는지 저도 그런 말씀도 나눌 겸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중에 대표적으로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아이 원종 마리아 철화예요. 철화들이 조금 살짝이 여름 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도 제가 철화가 힘들어하는 걸 제가 잘라서 말려서 다시 살려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아이는 창틀 너머에서 살고 있는 아이예요. 창 바깥에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화분 하나 놓을 만한 그런 창틀이죠. 거기가 참 좋은 자리예요. 환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고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지내는데 제가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뒤에 색감이랑 앞에 색감이랑 성장기의 색감이 대부분 요 정도 뭐 약간 연두 초록 아주 이뻐지면 오히려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들여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엽도 지고 조금 수상한 길을 발견했어요. 요런 썩은 입장들이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정말 이 앞에랑 앞모습이랑 뒷모습이랑 확연히 색감 차이가 나죠. 같은 철화인데도 한 몸이에요. 그런 경우인데도 이 뒤에 쪽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쩡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죠? 이게 벌써 이게 속에 물이 차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속에 들어가면 또 여기 좀또 멀쩡해 보여요. 근데 또 이럴 때 입장이 벌써 틀리죠. 이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놔두면 이 아이를 모조리 그대로 보낼 수 있어요. 계속 번지고 옆에 가지까지 전파돼서 이럴 때 뽑아주는 것이 상책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한번 뽑아볼게요. 뿌리 상태가 어떤지 너무 이쪽은 너무 쉽게 뽑아지는 것 같아요. 색깔을 한번 볼게요. 이 뒤쪽은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색감 자체가 틀려요. 여기 앞쪽하고 이 모양하고 틀려요. 확연히 틀려요. 제가 영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앞뒤에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조금 이런 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간 뭐 물렀다거나 이 몸통 자체가 물렀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뽑아서 일단 한번 말려봅니다. 더 어떻게 진전이 될지 안 될지는. 철화는 일반적인 이렇게 몸 줄기랑 좀 다르죠. 넓적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생장점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꼬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일반적인 다육이들이랑 좀 틀리죠. 다른 다육이 한번 볼까요? 이런 다육이들은 밑에 줄기가 하나가 동그란 줄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위에 로제트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근데 이런 철화들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이랍니다. 일종의 뭐 돌연변이 같은 변이에요. 변이? 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보면 여기도 잘랐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일반적인 몸체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별로 뒷모양이 워낙 안 좋아 보여 가지고 이쪽 상태랑 색감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한번 과감하게 이쪽 부분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안 좋아요. 벌써 감촉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좀 잘라 볼게요. 이 한번 아팠던 아이는 또 회복돼도 조금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요.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이. 이거 이쪽에 색깔 다른 것까지 그냥 손으로 잘라도 이렇게 잘라지죠. 여기는 조금 난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여기까지 떼서 일단 한번 말려 볼게요. 바짝. 여기에 이렇게 상처남 이렇게 아물었어요. 여기는 아물었는데 요런 상태로 잘라내고 이렇게 아물어서 이렇게 이쪽은 건강하게 자라 있는 거고요. 이쪽에 또 무름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냥 제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웬만하면 통풍할 수 있는 통풍 길도 입장을 뜯어내서 길도 좀 만들어주고 미련을 두면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잘랐습니다. 제가 잘라보니까 또 여기에 물이 엄청나요. 근데 뿌리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빈약합니다. 이렇게 말려서 지금 한동안 계속 말릴 거예요. 심지 않고. 장마철이고 또 여름이고 하니까 계속 말리고 있어도 얘들은 죽지 않거든요. 공중수분만 먹어도 진짜 한동안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다육식물이에요. 근데 제가 물 주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얘는 아예 뽑아서 말리면 물 줘서 보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야. 이렇게 해서 제가 약을 좀 발라줘야 되겠어요. 루톤 가루나 마데카솔, 가루 마데카솔 우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마데카솔을 발라도 좋고 아니면 자연 바람에 그대로 말려도 상관은 없어요.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빨리 상처가 아물고 이제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떡칠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적당히 도포한다 생각하고 이런 루톤 가루나 이런 것들은 다 농약방이나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이게 상태 안 좋은 약간 그런 이렇게 해보면 힘 없는 애들은 정말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데 이렇게 창가에 바람 잘 드는 땡볕은 아니죠. 그래도 바람 잘 드는 곳 방 그늘에서 이렇게 말려주세요. 오랫동안 진짜 꼬들꼬들하게 상처가 아물도록 말려주세요. 오늘은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난 아이, 아픈 아이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에 습할 때에 이런 아이들이 또 비가 왔다가 갑자기 멈추고 햇볕이 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쉽거든요. 이럴 때 얼른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해보해서 또 살아 돌아오면 그만한 또 기쁨이 없죠. 여러분들도 이런 조금 지켜보다가 이런 아이 있으면 얼른 처방해 주세요. 오늘은 요 아이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